선중국? 이번에 그냥 선중국으로 가볼게. 난 당당하게 중국으로 가겠어. 빡군 없다. 인구가 아 인구 진짜 하단 두 개 무장시키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에라 이놈들아. 여기 중국군이 숫자가 많아가지고 내가 편제 약하면 이거 두드려 맞다가 다 죽을 수도 있거든. 와우 와우 이야 씨. 뭐지? 뭐 다 막혀있는데? 야 이건 무슨 도적대도 아니고 그냥 진짜 바이킹이네. 적들이 이제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먹이를 노리는 하이나처럼. 왜냐하면 아이슬란드 입장에서는 이 중국의 도시 땅 하나만 제대로 먹어도 인구가 바로 찬단 말이야. 이거는 안 먹을 수가 없는 거거든. 킹타 먹을 수 있나? 킹타 있을 것 같은데. 어? 오고고! 오고고! 사단 씨, 두 개밖에 없는데. 미치겠네. 아, 이게 다이어트를 했으면 안 됐었나. 난징런? 되나, 난징런? 상하이 쪽이 빠져야 되는데, 런 하려면. 일본랑 같이 들어가면 상하이는 먹을 수 있겠다. 수조, 난징주 다 먹을 수 있나? 총 남나? 아유 총도 부족하네. 아 저건 근데 생산하고 있어서 그렇지. 아유 국제시장이 이럴 때는 괜찮네요. 지금이니 모르겠다. 죽으면 퇴근해. 이야 야 방금 프레임 봤냐? 겁나 부드럽네. 야 인력 뽑아. 인력 2만? 아니 인력 좀 많이 뽑긴 했거든요 지금. 많이 채웠네. 많이 채웠긴 했는데 도적대 메타네. 생각보다 많이 채웠어. 많이 채웠는데 아이씨 근데 이거 아 이거 좀 아까운데 이거. 아 근데 못 살리겠지. 먹고 튀면 돼. 어차피 일기병인데 뭐. 근데 이거 반복하면 인구가 또 느나? 또 이렇게 하면 약탈이 또 되나? 어? 또 되네? 아니 이게 바이킹이지. 중국인들 납치해가지고 이제 군대 징집하고 딱 오면 이제 튀고. 이게 고대 전략이라고. 또 가. 또 튀어. 어? 이거 지금 야 이게 8부 편제인데 12개 예약해놨거든? 12개가 지금 많이 찼다 그죠? 아, 야 근데 중국 너무 많다. 인구 놀랍지 않습니까? 그 찐따 같던 바이킹이 맞나. 인구가 남아도 오히려 인구는 남는데 이제 다른 게 없는 상황. 정반대죠. 아니 그리고 그 자원 수입도 수송선 써야 되는데 아 수송선이 겁나 부족하네. 와우. 아 한땀 한땀 장인의 손길 해냈습니다. 드디어 광산 하나 조졌다. 맛있네. 겁나 맛 달달한데. 야 중국 끝났네. 1% 남았잖아. 끝. 와 출발. 잠깐만. 어? 일본님 그 제 그 난징 그 어디 에이씨 더럽다 더러워. 그냥 좀 주지. 아 자원 엄청 많은데 강철. 아 뭐 이 정도면 그래도 감지덕지. 가자 우린 이제 유럽으로 가야 된다.